kiss for you. "긴장된다. 과연 누가 가장 큰 발전을 했을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어때요? 방금 전에 우리 쪼우님 같은 경우에 한 7개월여 만에 저 정도로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이라면 7개월 만에 저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 굉장했다고? 뭔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어, 그래? 어. 아, 이미 끝났다고? 1등이? 아, 1등 후보야? 등수 한번 매겨봅시다. 등수 예측 한번 들어가자. 오늘 쪼우님 등수 몇 등? 발전 안 하신 분 나와야 된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평을 왜 했니? 7개월만 밥만 먹고 해야지 저 정도 찍는다고? 딴 건 다 해도 대행수는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네가 대행수가 되려면 은혜가 잘려야 돼. 너는 못 되지. 너는 개운 상담 말고 다른 상담을 못 빠져나가니까. 바카스 같은 경우 평생 내 노예 아니야. 절대 못 나간다. 잠깐만, 태극섭 인원이니까 이번에도 태극섭 분이시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영상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남자 앞으로의 진로는 쪼우님이었고요. 태극섭으로 갑니다. 그 와중에 광고 영상 너무 좋아. 이거 언제적 인트로냐? 진짜 옛날 거다. 그 와중에 더젠 광고까지 나오고 지금 문 닫았죠. 이분은 언제야? 시기가? 아프리카 닉네임. 잘못 넘겼어. 아, 쉣다빠. 쉣다빠. 마, 내 팀박질 따라올 수 있겠나? 잘못 눌렀어. 미안해. 어? 이게 몇 월 며칠을 올린 거냐면, 아, 이것도 역시 1월 25일. 약 한 6개월 반 정도. 6.5개월에 좀 이상하네. 6개월 반 정도가 지난 캐릭입니다. 약 6개월 만에 얼마만한 성장을 하셨을지 아프리카 한번 생각해볼게요. 닉네임. 이때 젊다고? 방송국에 있는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험한 당신님. 자, 아프리카 보자, 닉네임 보자. 메롱. 거상 닉네임 미키. 잘 안 보이지? 뭐 그냥 좀 이렇게 쉬운 소리 나는 대로 말하는 그런 발성을 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뭔 소리야? 혀가 그렇게 길지는 않으신 분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아, 내가 이렇게 원래 헛소리를 많이 해? 2억 9천 200만. 이번에는 막 잘 들린다고? 204만 4천 3백. 아, 너무 크지 않아? 원이고요. 좀 줄였어. 아니 뭐 헛소리를 하냐? 아, 이번엔 좀 배시는 분이 나왔네. 내가 원래 캐평할 때 이래? 본캐랩에 210랩. 근데 본캐랩 210에 신용도 100인데도 만약에 캐평을 나왔다, 이거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테마시아 가자. 자, 일단 캐릭터 상태를 한번 간단하게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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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본캐랩이 꽤 있네. 210렙. 어. 전투력이 112만. 거기다가 아, 또 주작이 있으시네. 어, 이분도 주작이에요. 바로 전분도 주작이에요. 근데 이분은 바로 전분이랑은 다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네. 발사 거에다가 뭐야? 맹호 어디 갔어? 응. 아, 맹호가 없나? 어. 주작 있고 김유신 있고 그 다음에 사비트리 보니까는 다클 준비하셨던 분 같아요. 좀만 더 들어볼게요. 아, 두 번째 유저분입니다. 기다려봐. 이건 본캐릭만 나오면 지금 이분이 무슨 고민하는지 나 알 것 같아. 오, 쉣. 본캐릭만 나오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 자, 본캐릭이 체력이 4200에다 마법력이 5300. 이거는 순수하게 본캐 온라인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냥 치유대남입니다. 그죠? 충무궁의 활, 뭐 거북차 소환,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손병. 본캐 템도 좋아요. 수호부 미에다가 지금 클란 사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요? 뭐지? 수호부 미를 왜 끼고 있지? 클란 사냥이라고? 왜 수호부 미를 왜 끼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봐서 알 수가 없는데. 클란 사냥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어. 어. 왜 끼고 있지? 이거 몰이 사냥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럼 부캐릭 이거 템 다 좋단 얘기야?
주작 레벨 막 224렙인데 이건 뭐 야 224렙이네 주작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 병원 있으니까 한번 검진 한번 받아볼까 아니, 너무 나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때 싸게 팔아 장수 좀 드릴게요 없던 거예요 벌써거에다 좀 더 넘겨볼게요 이 장수들 급하야 제 맘대로 전부 다 기태에서 끼고 계시는데 한쪽은 더 기다려봐 읽어드릴게 이때 상태가 210렙 대남 주작 224렙 발석거 196 오행기 194 김유신 195 사비틀이 168 이렇게 있고 왕관이 주막에 있네요 이거 이 캐평을 내가 왜 했지? 클라의 맹우가 230렙이라는데? 꿀잼 야오님 반갑습니다 퇴화했다고 이분은 복귀한 지 3주 된 유저입니다 그 와중에 BJ땡겨 방송순위 651이 눈에 띄죠 접기 전 뽑아놓은 주작으로 복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때 3만원 질러서 기서로 돌면 장수는 뽑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면은 이분은 절대 캐평 못 받아 지금은 계속 혼마키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템을 맞춰주고 이때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 캐평이 지금 3문에서 사냥 중입니다 3문까지 사냥할 수 있으면 안 하겠죠 지금은 주작과 본캐를 태갑을 맞춰야 할지 신술 하나 더 뽑아야 할지 아니면은 일본을 가서 흑룡을 뽑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번 캐릭터로 직접 들어가 볼게요 얼마만한 변화가 있으셨는지 나머지 전부 다 기태세 끼고 있고 다 그 상태였던 것 같아 오히려 퇴화했으면 대박이라고? 설마 진짜 퇴화했겠어? 아니야 그럴리가 자 2차 비번 피스 역시 2차 비번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절대 피할 수 없게 나의 사랑을 받아라 잠깐만 아니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설마 시청자분들의 그런 예견이 현실로 맞아떨어집니까? 여기서 주자가 없어지고 막 갑자기 김유신 삭제되고 막 난리 나 있는 거 아니야? 막 흉수 도철 이런 거 갑자기 들어가 있고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방금 전에 대박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망한 사람 한 명 나오는 거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쉬야 신등은 116 전투력 일단은 110만이었죠?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자 전투력 500만? 이거 뭐야? 6개월 만에 이게 돼? 지금 현재 태극 서버 고구려 상단 서기로 계십니다 아이디는 미키로 변경을 하셨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캐릭터가 야 캐평 받은 지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했는데 지국천왕 맞네 나보다 성장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이분이 나를 캐평을 해야겠는데 내 본캐릭이 지국이 만렙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거는 와 템바라 미쳤다 야마지팡이의 사령갑옷에다 미트라 두고 변미셋 요정도 템 내가 가장 퇴화했다고 퇴화는 안했어 나도 그래도 전투력 이제 350만 된다고 와 6개월 만에 이런 성장이 가능하냐? 이거 가능한거야 이게? 아니 이거는 그때 당시에 직업이 있으셨어 이거 직업 직장 관뒀는데 아니 직장 야 풀치천 아 이거는 솔직히 자본 유입이 좀 있었다 어디 계세요? 우리 저기 태극섭 인원님 솔직히 조금 그 지갑에 도움이 있었죠? 직장 다니고 계시다 아, 그러면 지갑을 좀 여셨네 그죠? 그러니까 4번만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돈은 직접 제작했다고? 아 이때도 템이 좋았나요? 기다려봐 이게 가능해? 하고 한쪽 놓고 아닌데? 쭉쭉. 아, 템 안 좋은데? 이거를 직접 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질 하나도 안 하고 주작이 터지지 않냐고? 아 이거 뭐 제작 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직접 다 그냥 돈을 버신 거예요 직접?
얼마야? 풀치천에다가 쌍공반 어 사령 갑옷에 야마지팡이 아 현질은 20만원 정도 했다고? 아니 그래도 현질 20만원이면 기껏 해봐야 한 4,50억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지금 다 해가지고 100억 정도 할텐데 아이템값만 지국천왕 몸값만 100억 현재 변화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억 100억 얘게 얘만 200억이야 얘한테만 쏟아부은 돈이 얘도 거의 얼추 한 5,60억 될 것 같고 어. 미트라 투구에다 뭐 이런 거 다 합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얘도 한 30억? 30억가량 나오겠네. 아 30억 25억가량 나오겠구나 이거는 어, 그 정도 하고 얘도 풀테셋에다가 야 이거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얘는 또 100 정도 하셨고 현명창? 현명창? 여기다 풀테셋? 이게 돼? 아니 치천투구에다가 구망도? 아니 여기 야 이거 이것도 풀백인데? 얘가 이제 구망 나라에 나가 되겠죠? 와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못해도 300억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은 300억 시바의 삼지창 풀백 활용차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6개월 만에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얘는 또 만렙지 추궁부 청룡 청룡의 여주 다 있어 미쳤다 다 있어 다 있어 얘는 이제 그 슈크라로 변하겠죠? 전직해가지고 얘도 풀백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야 미쳤네. 그땐 일 안 하고 있었다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하... 이거는 뭐 말이 필요가 없지. 거의 예전에 그 흔적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같은 캐릭입니다. 잘 보세요. 같은 캐릭이야. 봐봐. 그지? 어? 같은 캐릭인데 전혀 똑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혼 15개 있다고? 한번 주막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전투력만 지금 현재 한 400만 가량 올라갔고 벌어들인 돈만 못해도 400억입니다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억이야 아예 시공간을 초월을 하셨다고? 와 이게 가능하구나 6개월 만에 그때 혼망캐서 기린 만들 때 혼망캐서 기린 만들었다고? 하,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에, 라시아 유방 여기 다 있고 요 정도입니다 어... 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칠게요 우리 저기 태극섬 인원님 지금 이제 미키님이죠 미키님 이거 캐릭 이만큼 키우시려고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하신 거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대 어. 와 캐평 클라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땡겨님께 그때 캐평 받고 정확하게 진로 잡아서 감사합니다 직장 안 다닐 때 아, 예전엔 직장을 안 다니셨고 예전 10시간 이상씩 하셨다고 야 근데 내 캐평 클라스가 이 정도야? 아니 그런 느낌인데 그 제크와 콩나무 그 콩 저기 던져놓으면은 자랐는데 그냥 콩나무가 하늘을 뚫어버린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인데? 아니 나는 이럴 줄 몰랐어 어 아니 이게 뭐 시중한데 이거 참 난 이럴 줄 몰랐다 이게 바로 캐평이다 아무튼 어깨뽕 이만큼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바로 캐평 캐평 받으면 다 이렇게 될 수 있어 알겠지? 캐평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아 처음에 딱 보고 솔직히 본캐릭 랩만 보고 에 뭐야 이거 레벨 본캐릭 레벨 딱 13렙 올리고 6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네 아니네요 이거는 뭐 거의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리기 전하고 후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캐릭 너무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 이러다 사무소에 신다고 땡겨님 덕분에 진짜 진로 잘 잡았어요 완벽했습니까 아닙니까 태극님 캐평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안 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캐평 말 필요 없잖아
환서하셨다고. 어, 그런 것 같아. 환서했다고? 뭔가 캐평이 한 가지 전환점이 되는 것 같네. 어, 그지? 1차 환서 락타에서 쩔경으로 끝냈다. 와, 사냥 시간이 어마어마하셨구나. 에. 여기서 캐릭터 마칠게요. 평가 비밀번호 바꿔주시고요. 오, 너무 너무 긴장한데? 여러분들 방금 전 캐릭터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6개월 반 만에 저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와, 캐평 사이다라고? 내일모레 캐평합니다. 금요일날. 항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진짜 진로 잘 잡았어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캐평했는데 게임 얼마 하지도 않고 접고 그럼 나도 힘 빠지지 솔직히. 근데 이렇게까지 잘 키워주셔가지고 정말 막 전투력 500만 한 상단에 대행수 막 이렇게 딱 달고 계시고 너무 나는 딱 어깨 올라가는 거야. BJ 땡겨 클래스 이 정도다. 뚫어뻥이라고? 저걸 누가 깨요? 아, 땡민 오늘 파일럿 방송 지금까지는 컨텐츠 너무 괜찮다? 무시무시한 거 잘 봤다고? 너무 재밌는데? 괜찮죠? 자, 감사합니다. 전 땡겨님 말대로만 했었을 뿐. 아이, 뭐 그랬기야 했겠어. 하지만 분명히 캐평이 큰 도움 되셨다고 우리 말씀해주시는 태극님 말씀 듣고 앞으로도 캐평 많이들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박수 한 번씩 주세요. 기호 2번 태극섭 인원이었습니다.